안녕하세요. 엔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여기는 전주고요. 전주 우원집이라는 연탄불 돼지 불고기집입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고요. 어쩌다가 전주까지 왔냐면은 전주 교육청에 저희가 강연을 하러 갔거든요. 저랑 아빠랑 치혜랑 또 엄마랑 다 같이 가서 저 피아노 연주하고 아빠 강연하고 치혜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잘 맞춰서 우원집에 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 야, 세상에. 우정탕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셔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락국수랑 은탄불고기가 오기 전에 한번 위장을 뜨뜻하게 해먹겠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맛있을 법한. 제가 요즘에 오이를 잘 안 먹다가 요즘에 다시 먹게 됐습니다. 제 입에 안성 말씀. 오! 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완전. 빨리! 성인이 돼서 다시! 다시! 무조건! 와, 근데. 와. 와. 달라. 달라. 제가 메뉴 선택을 잘하는 것 같아. 연탄불고기 이걸 듣자마자 바로 가락국수가 같이 먹어야겠구나 해서 한번 먹어보게 해요. 이렇게 싸가지고. 면이 싹 오면서 방금 유부까지 먹었거든요. 유부 맛이 나면서 이 연탄 불고기의 불맛이 국수랑 같이 김밥? 아이고야! 한번 세보고 오래오래 씹어.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와, 사장님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야, 네 앞머리 좀 쉬어라. 됐다. 그냥 무슨 영상 가게 돼. 연탄 구이 낙지 김밥상. 낙지 볶음이거든. 저 봐봐. 낙지 볶음 앤 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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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오징어라. 그래? 내기 할래? 죄송합니다. 연탄 하지 마라. 연탄 연탄 구이 오징어 김밥상. 아니 근데 이 조합이 너무나도 다 좋아가지고 이건 좀 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제가 먹기 쉬워가지고 한 입만. 와. 이게
진짜 이 쌈으로 싸먹으니까 와 맛이 더 극대화돼. 건배. 건배. 끝. 요즘 지혜 천방 가자. 천방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잘 먹겠습니다.